예측과 실현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니까 제가 12월 3일 2019년 12월 3일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렸더랬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패러다임의 전환 12월 3일이에요. 이걸 본 사람은 무려 49명. 와, 제가 올린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이 본 영상에 속하는데, 예측 그때 그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이버 트럭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대략 60에서 70조 정도가 더 추가될 것이다. 조의 가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12월 3일 영상, 지금부터 두 달하고 일주일 전이죠. 두 달 일주일 전 영상에서 사이버트럭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가치가 60 내지 70조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 추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두 달하고 일주일이 좀 지난 시점에서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볼까요? 테슬라의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보시면 2월 10일 현재 138, 우리 돈으로 하면 뭐 150조, 160조 정도 되겠네요. 160조 정도의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을 올릴 점이 언제냐니까 12월 3일이죠. 12월 3일날의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보시면 60조예요. 70조 정도 되겠네요. 70조고 지금은 160조입니다. 70조에서 두 달 사이에 70조에서 얼마로 되느냐니까 160조 정도. 대략 추산치예요. 한국 지금 환율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늘었느냐니까 90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90조의 증가. 저는 60 내지 70조의 가치가 있고 이 정도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90조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두 달 만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1, 2년은 걸릴 거라고 봤는데 두 달 만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 시장 가치 증가입니다. 두 달 일주일 사이, 두 달 사이에 90조. 정확히 말하면 두 달 사이에 90조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맥시멈이죠. 그러니까 2020년 2월 4일이 딱 두 달입니다. 그때 180조였어요. 180조. 그러니까 180조니까 110조가 증가했었죠. 두 달 사이에 110조가 증가했습니다. 와, 110조입니다. 근데 이 110조의 가치가 어디서 나왔느냐? 혹시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일 테슬라 사이버트럭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해서 올린 영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160 내지 70조의 가치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고 하면은 얘는 고작 몇 사람, 그죠? 서너 명의 머리에서 나와서 창출된 가치. 그 중에는 이제 앨런 머스크도 있고, 그리고 또 디자이너인 누구 있고, 내부 구성원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대략 서너 명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런 가치가 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두 배에 가까운 가치입니다. 이 두 달 사이에 110조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자, 이게 제가 두 달 전에 말로 한번 예상했던 내용입니다. 예상했던 내용이고 그대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어쨌거나 전개가 됐어요.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니까, 우리 전자유권 프로젝트라고 있잖아요. 전자유권 프로젝트를 이 시점에 진행을 하고 있었죠. 두 달 전 정도, 이 정도 시점에 요 강의, 요 에피소드를 올릴 시점에 우리 전자여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요 전자여권 프로젝트도 두 달 전에는 물론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보자면은 이 코로나 사태의 가장 완전한 이상적인 대응 방안이 바로 전자여권.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시스템이 코로나 예상한 건 아닙니다만 코로나 사태의 가장 이상적인 대응 방안이죠. 이건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 보였다고 해야 되나요? 행동으로 하는 예측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측이 전제였거든요. 사이버 트럭은 제가 말로 하는 예측이었죠. 말로 표현한 예측이었고. 어쨌거나 이 두 가지가 다 제 생각에는 거의 뭐 이상 완전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 딱 맞아떨어져요. 자, 그렇다면 왜 사이버트럭이 이렇게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진작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테슬라 주식에 올인하지 않았느냐. 올인했으면은 지금쯤이면은 1억을 투자했으면은 3억, 100억을 투자했으면은 2-300억을 벌어들였을 건데, 그죠? 자산가치가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니까 전자유권 프로젝트 자체가 이 프로젝트죠. 이것이 테슬라보다도 더 가치가 높다는 거죠. 이건 세 번째 예측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로 한 예측은 사이버트럭이 이만한 가치를 테슬라에게 줄 것이다. 60 내지 70조의 가치를 추가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두 달이 지났을 때는 110조의 가치를 추가를 했고 지금 현재로는 한 90조 정도를 추가를 했어요. 그죠? 제가 예상한 대로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그리고 불과 두 달 사이에 입증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전자유권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이 전자유권 프로젝트 자체가 실제 행동으로 실행을 한 예측이고 그리고 작금의 코로나 사태에 가장 완전한 대응 방안. 전자유권이 뭐예요? 한마디로 전 세계의 공항을 하나로 묶자는 거잖아요. 전 세계 공항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하자는 거죠. 이게 전자유권입니다. 그죠? 근데 이 프로젝트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프로젝트라고 저는 세 번째로 주장하는 예측이에요. 이건 뭐 실현하는 예측이라고 그럴까요? 실현하는 예측. 세 번째 예측입니다. 자, 위에 두 개는 우연찮게 다 잘 맞아떨어졌어요. 세 번째 이것도 저는 완전하게 맞아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전자유권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자유권은 그냥 여권, 전 세계 공항을 하나로의 프로세스로 묶는 건데 전 세계의 공항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묶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전 세계의 금융 인프라, 교통 물류 인프라, 시장 인프라, 유통이죠. 시장 인프라, 그리고 정부의 행정 인프라 등이 하나로 표준화되었고 하나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요게 되어야지 전자유권이 완성이 돼요. 그죠? 이 우리 팀 주피터가 구현을 하든 혹은 뭐 다른 팀이 구현을 하든 혹은 다른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기업이 구현을 하든 누가 구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년 내에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 세계의 금융과 교통 물류와 시장과 행정 등등의 제방 국가 인프라가 하나의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통일될 겁니다. 요게 제가 세 번째 하는 예측이에요. 이런 세 번째 하는 예측에서 가장 앞서 있고 가장 활발하게 이 가능성을 타진하고 실제 코드로 구현하고 있는 팀이 우리 팀 주피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는 거예요. 자, 팀 주피터에 들어오십시오. 팀 주피터에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엘릭스 프로세스 여기 관정 있죠. 2년차부터 해서 P01부터 쭉쭉쭉쭉쭉 에피소드가 쭉 올라가고 있죠. 현재 한 절반쯤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한 절반까지도 앞으로 2-3개월이면 나머지 절반까지 다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올라가는 에피소드 대략 한 1000개쯤 될 거예요. 이 1000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완전히 다 공부를 학습을 하고 그죠? 그리고 코딩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엘릭스 강좌를 전부 학습하고 그런 다음에 팀 주피터의 코딩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이 전자유권 시스템, 우리가 만들어낼 전자유권 시스템의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는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지난 2년간 꽤 열심히 강좌들을 올리고 있고 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도 하고 어쩌고 했는데 보통 이런 걸 보시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두 달 전에 이걸 예상을 했고 이게 정말 그대로 실행됐을까? 어떻게 이런 정말 시의적절한 시스템을 벌써 두 달 전, 벌써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코딩을 하고 있을까? 좀 감탄도 좀 할 만도 하고 그래서 참여한 사람이 좀 늘어날 것도 같은데 아쉽게도 참여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 팀 주피터의 인원들 대략 50명 정도의 후원자로 지금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참여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후원이 없다면 이 프로젝트는 세 번째 이 예측은 분명히 예측대로 돼요. 이 예측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팀 주피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